그 이번에 미국하고 캐나다 가지. 예? 예? 미국 그 뉴욕, 워싱턴, 캐나다, 토론토 가시지. 예. 그 전부 관광지 아닙니까? 아, 벌써 입 끝내나시네. 언제 갑니까? 예? 언제 가십니까? 어장님 언제 가십니까? 며칠 날 가십니까? 말씀을 좀 해주소. 아니, 안 됐어. 예. 어, 우짤라고요? 아니 그냥 우세가서 사정을 왜 자정하고 있어요? 증언한게 됩니다. 앉으소. 말씀을 좀 해주소. 그거부터 끄고 하세요. 뭐 겁납니까? 아니 겁나는 건 없어요. 그럼 답만 해주소. 그러면 아니, 언제 갑니까? 없으니까. 아니, 언제 갑니까? 뭐 쫓가더라고요. 언제 갑니까? 언제 갑니까? 아니 며칠 날 갑니까? 주민 시민이 물어보잖아요. 며칠 날 가냐고. 예? 며칠 날 갑니까? 정확하게 예. 절차를 거쳐서 갔는데 왜 그렇게 항의를 하고? 항의할 일이 아닙니까? 뭔데 항의하고 있어요? 뭔데요? 예. 뭔데요? 그 며칠 날 갑니까? 그거 물어봤어. 아니 항의하는 게 아니고 예. 가는 날짜 좀 알면 안 됩니까? 절차를 밟아서 홈페이지 올리십니까? 홈페이지 올리십니까? 올릴 거 아직 안 올렸지. 올리세요. 그때 확인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이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있어요 지금.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. 가고 말고는 선생님이 지적할 사항이 아니에요. 아니라고요. 아니죠. 그럼 아니죠. 그럼 나라가 흥청망청 가갖고 아니 나라가 왜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선생님이 알아서 하십시오. 그러면 가는 날짜도 홈페이지 올리세요. 항의하러 왔습니다. 제발 좀 가지 말라고요. 이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 지금 어려워서 예? 아니,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왜 국민 세금으로 가냐? 1년 하루만 안 가면 안 됩니까? 갔다 오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뭘 갔다 오고 나서요? 가기 전에 가지 마라 말입니다. 제발 좀요. 가기 전에 왜 그런 항의를 제발 좀 가지 마라 말입니다. 왜 가지 마라 그래요? 국민들이 지금 어렵잖아. 국민 세금으로 가잖아. 당신들 돈으로 갑니까 지금? 아니잖아요. 아니요. 갔다 오게. 그는 그 유튜브에 올리는 그는 그 뭐랄까 그 뭐 조회수 가갖고 올려갖고 돈 벌려고요. 예. 추잡한 행동을 하고. 아 알겠습니다. 예, 추잡한 행동이라고요. 그렇죠. 나중에. 똑바로 하세요. 똑바로. 자, 어장님 그 공고 올리고 예? 공고 올리고 나중에 또 볼게요. 일하는 거. 일하기는 뭘 일합니까? 예? 일하는 게 뭐 있어요? 예? 제대로 일하는 거 올려라. 제대로 일하는 거 말해보세요. 그러니까 말해보라고요. 아니 지금 제대로 일하는 거 왜? 자 제대로 일하는 거 말해보세요. 제대로 일하는 걸 이해하시겠어요? 나 모릅니다. 일하는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어째 이런 거 촬영하고 있어요. 내가 예 제발 좀요. 여행 좀 가지 마세요. 국민과 피 같은 세금으로 조회수 올리려고 돈 빨아먹으려고. 맞아요. 어장님은 국민 세금 빨아먹으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? 예, 국민 세금으로 여행 가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똑바로 일하는 게 뭐냐고요. 물어보잖아요. 해보세요. 나한테 답변하라 말입니다. 먼저 뭘 말은 뭘 먼저 답변도 못 하면서 이런 거 조회수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. 가세요. 뭘 답변할까요? 뭘 답변하라고요? 말도 못 하면서 또 뭐요? 자 봐보세요. 자 말하세요.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? 같이 토론을 하자고. 예?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? 달달을 같이도 아는 사람이 달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뭐라고요? 뭐라고는? 달달이 뭐요?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어요? 여행을 가지 마란 말입니다. 제발 좀요.